해당된 말씀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다 그렇게도 알아야 되지만, 누구를 믿는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양이다. 아, 양은 누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줘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주고 우리 가로 인도해주고 또 푸른 초장 잔잔을 못가로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주고 또 저녁이 돼서 밤에 되면 이제 우리 간에서 자고 또 날이 새면 또 그래서 이런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고 그래요. 그 예수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을 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니까. 어디 아파도 걱정할 것도 없어. 아, 양이 어디 아프면 목자가 다 와서, 아, 요새 개도 못 오면 다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이제 베드로 장사.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먹어야 지금 우리는 지금 영생을 못 받을 지금 장성한 자 믿음이 되고 있다고 해서도 이제 영혼이 잘 되니까 이제 범사에 이제 때만 되면 이제 의인의 형통이 보기 막 그냥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건강도 주시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이제 5장 4절로 가자고. 시작! 여기 목자장은 누구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초림 예수요? 재림 예수님 아니야. 재림 예수님이라도 지금 지상 재림 오시는 백말 타고 오시는 이양검으로 그냥 적그리되 국가를 확 나라를 확 멸해버리시는 지상 재림 예수요. 안 그러면 신부들한테 결혼을 오시는 지금 신랑 예수님 아니야. 이거 신랑 예수님도 우리가 목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 맞이하는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목자, 목자장이니까 목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장 되신 목자, 목자장 되신 예수님 맞이하려면 우리가 양이 돼야 되겠어, 염소가 돼야 되겠어, 개가 돼야 되겠어, 돼지가 돼야 되겠어. 아이고, 지금 목자장 되신 계림 예수는 지금 신랑 예수란 말이야. 지금 신랑 예수가 지금 신부한테 지금 장가들로 지금 어린 양이 혼인잔 치려고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저거 지금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라겠다니까 그러네. 초림 예수께서 목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르시다가 가셨는데 몇 살에 가셨어요? 33살에 가셨잖아. 근데 결혼도 못하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났어 지금? 아, 29년에 가셨으니까 서기로. 약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살 먹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야 노총각. 그러니까는 그 장가 시집 얼른 못 간다고 그 안달 복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살 잡수셨는데 지금도 이제 곧 이제 장가들로 결혼을 오신다 그거요. 그때 그 오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 했잖아. 양을 기르는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인도해주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우리로 인도해서 밤잘 우리에서 지내고 또 아침만 되면 이제 또 데리고 나가서 부르쳐서 잔잔한 걸로 가서 잘 메고 또뭐 이리 같은 거 뭐가 잡아먹으려면 그냥 확 그냥 타인 마냥 그냥 물매쳐가지고 그냥 확 그것들 죽이고 물리치고 보호하고 그러고 그런 지금 에? 예수님이 장가들로 오시는데 이제 그분도 목자로 오신다니까 그러네. 이제 목자 장이 되어가지고 오세요. 이제 장이 되어가지고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양이 돼야 할거 아니야. 여기 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양을 기르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네.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말씀하니요. 마태복음 지금 25장 32절로 33절 시작. 여기도 지금 목자장 되신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 맞이하러 오신 말씀이요. 그런데 신부들 맞이하러 오신 목자장 되신 신랑 예수가 여기 누구를 맞이한다 했어? 염소 맞이한다 했어? 염소는 이제 안 맞이하고 지옥으로 쳐놓고 양만 맞이해가지고 이제 천년생이 하늘나라 가서 이제 신혼생활하고 영생에 복 누린단 말씀이.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주의 지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반하시나이까? 이 진노의 연기를 반하신다는 말씀이 재림 심판을 해가지고 둘째 사망 유황 불구덩이로 보낸다 그 말씀이요. 재림 심판한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아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지금 지금 신랑 예수로 목자장으로 신부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분 맞이하는 부의 자격고 양이 되었다는 뜻이요, 못 되었다는 뜻이요, 못 되었다는 뜻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지금 우리가 33절에 양과 그러니까 이것들은 양은 못 되고 뭐가 됐어? 염소가 되었다는 말씀 아니요. 양이 못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염소가 안 되고 양이 되는 것은 핵심이 뭐요? 자욕심을 처리해서 사랑의 생명시키는 걸 말하잖아. 예수님이 병들고, 뭐두고 뭐두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양은 그 예수님을 못 했어. 돌아보았고, 염소 새끼는. 그게 바로 자아와 욕심이 처리돼서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양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아와 욕심까지 처리시켜서 사랑의 새 계명 지켜 행하는 생활 못하는 자는 염소고, 지금 그 말씀 아니오? 그러니까 자아와 욕심을 처리시켜서 사랑의 생명을 지켜서 신랑 예수 맞이하는 양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니요. 3절 말씀이 아니 말씀이요. 3절 말씀이 안 말씀이요.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이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말씀 곧 가감하지 않는 유황기시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가 사랑의 생명을 지키는 거요. 그런데 염소는 그리 못해서 재림 심판 받아서 신랑에서 못 맞아오고 이제 재림 심판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에 아삽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양 그 꼴된 것은 바로 야와 욕심까지 처리시킨 가감하지 않은 요한계시록 먹고 야와 욕심까지 처리시킨 사랑의 세계명을 양이 못되고 염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대로 열 처녀가 신랑 예수 맞이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전년생의 하늘에 가서 영생의 복을 받으려고 밤이 깊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양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염소 그러면 지혜스러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켰잖아 등불이 뭔데 그릇에 기름은 뭔데? 하나님의 일곱명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등불 켰잖아. 그 예언의 등불이 뭐냐고. 가만하자 요한계시록 말씀하니 그래가지고 걸어 나가서 신랑에서 맞이해서 천년세가 하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년들은 그 말씀하고도 지금 짝된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삽 시대에 남쪽 유다가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쌓았어. 세계에서 제일 큰 그때 성전이요. 교회요. 제일 작은. 그리고 사람도 제일 많아서 안 말했어. 성도들도 제일 많아서 안 말했어. 그 목사들도 여러 명 있어서 없어. 장모들은 그랬는데 그것들이 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다는 거요. 그것들이 양이었다는 거요. 염소였다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그런다고 말이야. 적그러가 지상 전국 건설하게 된 이 종말교회가 또 그렇게 되는 그러는데 지금 재림 심판 받아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지금 그 말씀을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니까 기록해놨단 말이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여기 그 진노의 연기에 대해서 진노의 연기 자, 이 진노의 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진노에 대해서, 진노. 진노는 지상 재림심, 어린 양에, 이건 지상 재림, 예수님이,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심판의 진노를 말하는 거요. 그래서 첫째로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몇 절이라고?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서지 못한다 그랬잖아. 바위야 나 살려라. 그냥 뭐 산아 나 살려라. 그거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날에 서지 못한단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이제 지옥 간다 그 말씀이요. 야, 이 말씀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지금 백말 타신 예수님이 밟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백말 타신 예수님이 밟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여 세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받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누가 밟아요? 백말 타고 지상길이신 예수님이 밟아버리잖아. 조금 이 나를 지금 여기 지금 진노의 연기를 바라는 이언이 진노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206년 허물라 340km 808리, 200마일, 이금이금 피가 막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맹렬한 진노의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포도 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틀에 밟는 날이라 말이오. 그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이제 5장으로 간다 그거요. 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포도주 맺기를 바랬는데 뭘 맺었어? 덜 포도, 덜 포도, 덜 짐승,
밥이 되는 덜짐승이 누구요? 저그래도 밥이 되는 덜포도를 맺으시니까는 이거 주 예수의 재림심판에 맹렬한 진노의 날에 포도주틀을 틀에 그냥 밟히는 거요. 그거는 이사야서 이제 63장. 63장 1절로 6절 세장.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느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 에? 덜포도 열매가 되어 에돔에게 속한 포도주틀을 받는 날이요. 야, 진노는 어린 양고 재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오전에 우리 함께 봉독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석은 풀어서는 우리 상고를 못했죠.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63장 1절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 펴셔서 1043페이지, 1043페이지 구약성경 다 같이 세장.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틀을 밟는 자 같느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3절까지지요. 야,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랬죠. 여기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인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 아니고 아벨의 형 아니야. 아벨, 가인과 아벨. 맞죠? 맞아요. 에서를 말해요. 에서 맞았어요.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을 핍박을 많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에서는 집사람이요, 둘사람이요. 야곱은 집사람. 그러니까는 둘사람은 덜 짐승 젖거리들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일 때, 응? 에서 아니죠. 아벨과 가인도 동생을 어디서 쳐 죽여요? 둘에서 쳐 죽여요. 아담을 우리 할머니를 선악과 따먹도록 미혹해서 결국에 따먹게 해서 음녀가 되고 그렇게 만든 그 뱀은 덜 짐승 아니야 그러면 덜 짐승. 그래서 여금에돔은 둘 사람 야곱의 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은 여금에돔을 유시해서 에서를 유시해서 에손의 후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의를 입고 홍의를 입은 분이,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에돔에서 오며 보스라에서 온다 그랬잖아. 보스라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세일의 수도. 에돔의 중요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보스라나 에돔이나 적그리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신다 그랬어. 무슨 옷 입은 분이? 근데 붉은 옷은 무엇 때문에 이분이 입었다고 그거 지금 2절부터 듣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느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분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며.